안녕하세요. 샨입니다. 종종 영화를 보다 보면 적의 침입을 감시하기 위해 레이저를 이용한 감지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레이저를 이용해 적의 침입을 감지하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한쪽에는 레이저 모듈을 설치해서 레이저를 쏘고 반대쪽에는 그 레이저를 감지할 수 있는 수신 모듈을 설치해서 적의 침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갑자기 레이저가 수신되지 않는다면 누군가 침입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구입한 레이저 모듈과 수신 모듈입니다. 레이저 모듈은 한 개에 약 $0.4, 수신 모듈은 한 개에 약 $0.7를 주고 구입했습니다. 레이저 모듈은 5V로 작동하고 출력 5mW, 650nm의 파장을 갖는 붉은색 레이저를 발생시킵니다. 레이저 수신 모듈도 5V로 작동하고 레이저가 수신될 때는 하이 시그널을, 수신되지 않을 때는 로우 시그널을 출력합니다. 이 수신 모듈은 수신하려는 레이저 외 태양이나 다른 강한 빛이 없는 실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지만 강하지 않은 형광등 아래에서는 별다른 오류 없이 잘 작동합니다. 그럼 각 부품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레이저 모듈의 VCC와 그라운드 핀을 아두이노에 각각 연결해 줍니다. 리시버의 VCC와 그라운드 핀도 아두이노에 연결하고 아웃 핀은 디지털 3번에 연결합니다. 부저의 VCC는 디지털 4번에 연결하고 그라운드 핀은 아두이노의 그라운드에 연결해 줍니다. 아두이노에 프로그램을 업로드하고 전원을 넣으면 레이저 모듈에서 레이저가 발생되고 수신 모듈에서 그 레이저를 감지하게 됩니다. 레이저가 감지되면 하이 시그널을, 감지되지 않으면 로우 시그널을 반환하는 거죠. 중간에 장애물이 있어 레이저가 수신기에 도달하지 못하고 수신 모듈이 로우 시그널을 반환하면 아두이노는 부저에 하이 시그널을 보내서 커다란 비품을 발생시키고 적의 침입을 알립니다. 그럼 이 다이어그램대로 각 부품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구성이 끝났으니까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아두이노에 업로드하도록 할게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럼 잘 작동하는지 간단히 확인해 볼게요.